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quiet time이란 말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란 말로도 이런 대문자 같이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굳이 꼭 말하고 싶다면은 경건의 시간이란 말로 꼭 붙이고 싶습니다. 영어로 또 다른 말로 쓰일 때는 the devotional time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헌신의 시간. 이라고 쓰이기도 하죠.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부터 봐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디모데전서 전체를 가리켜서 볼 때에 이 책의 중심되는 열쇠를 낼수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이 3장 16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온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많은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주를 온전히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의 열쇠가 되는 구절은 이 3장 16절입니다. 특별히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일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만 해본다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정의가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다르게 말한다면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무엇이겠는가? 그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한다면은 경건이 나타난 삶인 것이죠.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이냐면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그러면 때로는 검은 양복을 위아래로 입고 있고 성형식을 옆구리에 끼고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을 옛날에 많이 살겠죠. 근데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으로도 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그러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란 자체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처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 세계는 물론 제너레이션을 말하고 족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요셉에게 나왔던 사건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땅에 태어나 계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저 자신의 삶에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몇달 동안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 통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죄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할 때에 이 땅에서 뭐 박혁거세라든지 아니면 김수로 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각각의 왕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전설을 특별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이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알에서,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면서 독특성을 많이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저의 다른 차원을 보기 시작하죠. 가장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도덕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할 만큼이나 흔히 많이 말하면 낮은 수준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죄인들, 어떤 사람은 너무 죄가 커서 이름까지 올리기도 어려울 만큼의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 밑에 있는 저 사람까지 했다면 나는 적어도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저 여러분 모두에게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통해서, 육신인 너를 통해서 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복음서 안에서 보라. 나의 사랑이 그 속에 표현되어 있지 않느냐? 나의 긍휼이 그 속에 표현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큰 자격이 없는 사람, 더큰 소망이 없는 사람 통해서라도 나는 나 자신을 이 땅에 나타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마태복음 안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마리아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웬 마리아를 맨 나중에 넣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결혼하지 아니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 오신 것입니다. 처녀에게서 아이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지 아니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완전한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내셨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아마 그런 입장일지 모르겠죠. 나는 아무리 봐도 아이를 낳을 만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만한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한다면 마리아가 우리에게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그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묵상할 때마다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00%의 불가능 속에 100%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있다는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시간이란 뭐를 말하겠습니까? 경건의 시간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 시작하고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미 경건한 삶을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어떠한 분인 줄을 내가 알수 있겠다. 주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에서 말을 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비결인 것이죠. 저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기로 하는 게제 소망인 것이에요. 나의 소망은 나의 인격 통해서, 나의 육신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표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에요. 온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바로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좀더 보고 싶습니다.
3장에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은 이제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연습이 있죠. 육체 연습이 있고 경건의 연습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 연습은 물론 육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겠죠.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연습은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그리고 영생에서도 유익하고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죠. 범사라고 말하면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경건의 연습을 그 시간 통해서 먼저 출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기 시작함으로 우리가 범사에 유익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시간을 갖는 큰 목표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연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연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행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연습이라고 말한다면 실수를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익숙하게 움직여 나간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연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한다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아직까지 내 몸에 딱 붙어있지 않은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그 일에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이는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한다는 것, 그거는 이전에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그렇지만은 지금에는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연습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며 경건에 이르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일을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반복해 말씀합니다만은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목표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하는데 중요한 목표라면은 경건의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그 시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 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부르심, 영어로 말한다면 콜링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명이란 말로 쓰이는 것이죠. 소명이란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 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소명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 줄로 알고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선 소명과 같다고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 안에 소명이 부르심이 여러 차례가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러나 이 모든 소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소명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말하기를 하이 콜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뛰어난 소명.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주를 섬기며 살 것인데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나의 삶의 가장 큰 소명이 무엇인가? 선교사가 되는 것도 소명이겠죠. 선교사로 가는 것도 소명인 것입니다. 선교단체에 간사로 일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에 가서 목회해서 일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각자의 소명을 따라 일하게 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 어떤 소명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더큰 소명이 있는 걸 기억하시되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회자 DTS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볼 때나 많은 목회자들의 경험 안에서 볼 때에 자주 잊어먹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가장 큰 소명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간사로 살아가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잘못하면 가장 큰 소명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가장 큰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소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부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가정. 그리고 세 번째가 사역.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 그리고 범사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을 지켜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법칙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그리고 건강하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히 살기 원한다면은 관계 속에 건강히 살기 원한다면은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쳐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순서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일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 예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럼 당신 예수님을 얼마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큼 사역했는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경험을 얼마큼 해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긍휼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놀란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통해 사랑의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안다는 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어디서 이미 돼 있는, 잘돼 있는 정보망을 가지고 남에게서 이미 정리되는 지식을 내 머리에 습득하는 게 안다는 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교제한다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그건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그거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건 주님과 단둘이 교제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도전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부르심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알아가는 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이 콜링인 것이에요. 이를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오의 법칙을 잘 아시죠?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바라오의 법칙이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거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을 치고 있었지만은 그가 20년 동안 했던 것은 결국 외삼촌은 그의 먹고 사는 것 정도만 해결해 줬어요. 그의 월급이 없었죠. 처음 7년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다음 7년 또두 번째 아내를 위해서, 그다음 6년은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준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20년 동안 가족은 늘어났지만은 이제 그는 자립하려고 해도 자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결단 내렸었죠. 나 이제라도 자립하겠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이그 집에 있는 후부터 그 집의 재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늘어난 재산이 없지만은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재산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하고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월급을 네가 액수를 정하라 그랬었죠. 근데 그때 라반이 상상이 모였던 방법으로 야곱이 액수를 정했습니다. 그 뭡니까? 이제 내가 외삼촌 양을 칠 터인데 이제 외삼촌 양을 치면서 새끼를 낳았을 때에 그 새끼 중에서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름다운 그런 양의 새끼가 난다면 그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양의 새끼는 당신 외삼촌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내가 외삼촌의 양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점이 있거나 검거나 아롱다롱한 모든 양들은 다 가져가십시오. 흰 양만 남겨두십시오. 그흰 양들 사이에서 새끼를 낳았을 때에 만일에 흰 양의 새끼가 아닌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다롱한 양의 새끼 나오면 그건 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반이 볼 때는 상당히 자기에게는 유리한 조건이고 야곱에게는 불리한 조건인 것입니다. 흰 양들 사이에서는 흰양 새끼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양을 줄 때에 흰 양은 만 남겨놓고 모든 다른 양은 자기가 가져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면서 두 양떼 사이는 3일이나 걸려야 만날 수 있는 만큼의 뛰어났습니다. 도저히 만나지 못하도록 서로 양이 많아서 교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단절시켜 놨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양떼들이 와서 먹는 물, 냇가에다가 이 냇가 맞은편에다가 이제 몇 가지 나무들을 심어 놨습니다. 단풍나무라든지 버드나무 같은 경우, 신풍나무 같은 나무들, 푸른 가지를 잘랐습니다. 플라토나스 나무이죠. 그런 나무들을. 그리고 거기서 푸른 껍질을 벗겨 흰 가지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 푸른 껍질을 벗길 때에는 다 벗긴 것이 아니라 칼로 잘라가면서 듬성듬성 벗긴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 양떼가 물을 먹고 있는 이 냇가 맞은편에 세워놨던 것이에요. 양떼가 물을 먹으면서 바라볼 때의 그 색깔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알록달록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좀 있는 것이었죠. 마치 예비군복같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더 심하겠죠. 흰색, 푸른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양떼가 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가지 앞에서 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새끼를 뵀을 때에 가지 앞에서 뱀으로 점이 있거나 아롱다롱하고 검은 양의 새끼를 베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 그 양들이 너무 약한 종자이면은 그 양들 앞에는 가지를 두지 않냐고 양들이 강한 종자면은 그 앞에 가지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강한 종자의 양의 새끼를 비했을 때에는 그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가지 앞에 새끼를 베기 때문에 점이 있고 아롱다롱한 양들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한 양들 앞에는 가지를 치었기 때문에 그게 흰 양의 새끼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야곱의 재산은 부유해져 가고 라반의 재산은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만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바라보는 법칙인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히틀러 나치 시대에 많은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에 등에 히틀러 마크가 찍혀져 놨던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들들은 나중에 컸을 때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세요. 어떠다 생각하십니까? 어떠다 말하기를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아버지인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디 결정했겠어요? 나는 절대로 커서는 아버지까지 되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본다면 통계적으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은 당연히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왜더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바라보는 법칙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라는 것을 떠오르면 첫 인상이 무엇입니까? 술을 드셨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떠오르는 너무 큰 상처받기 때문에 그 인상이 그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원망과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모습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제일 미워하는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말투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는 절대 그런 말투를 듣고 그런 행동 볼 때마다 싫어하고 있다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런 말투에 닮아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해결 방법은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초점을 아버지에게 두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말투에 초점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내 가장 미워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의 초점을 그리스도에 향하는 것이에요. 성경 여러 차례에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만 없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부는 살면 살수록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얼굴 모양도 닮아지고 말투 닮아져 가고 점점 같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져 가야 할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도록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생각하는 생각 스타일로 자기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투를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듣는 방식대로 듣기 시작하는 일이 그의 삶 속에 배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경건의 시간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TV 보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걸 닮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머물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는다면은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귀한 시간을 따로 띄워내서 예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그건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시냐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인가로 말한다면 어떤 걸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성인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숙함의 측량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경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무엇으로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만큼 그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은 곧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와 정반대의 성격이 있는 사람하고 딱 부딪힐 때에 드디어 나의 성장의 한계가 지금 내 성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키가 점점 커가는 것이죠. 성품이 바뀌면 그 사람은 곧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기준은 성장하는 기준은 얼마큼 자랐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한 가지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이러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은 일에서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홀로 머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가지고 일 가운데서가 아니라 일에서 떠나서 주님과 홀로 골방에서 비밀의 장소에서 머무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5절. 예,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말씀 보기 시작하면은 특별히 1장 35절 말씀 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어느 날 새벽에 한 번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그 전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먼저 나와 있죠. 그때 어떤 역사인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29절에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죠.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장모의 병을 낫게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는 해가 저물었을 때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제 새벽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는 그 이후에 한 문둥병자 죽게 나온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뭐를 말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일일 일정표인 것이에요. 데일리 스케줄.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35절 이전에 보면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열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권능 있게 가르치시고 35절 이후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능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행동을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말씀만 해도 이렇게 예수님이 놀랍게 행동하시고 나와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파워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종일 바쁘게 움직이심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35절 때문인 것입니다. 35절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시간표를 갖다 두 가지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봤던 29절에서 안식일날 그 다음에 시몬에 들어가서 열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아침이고 점심때고 저녁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침 새벽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새벽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아침이 왔겠죠.
이거 예수님의 시간표를 옆으로 나열해 본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이 시간표의 핵심은 오징어 해당에 간 것도 아니고 점심 식사로 가신 것도 아니고 저녁 때도 아니고 문음에 고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간의 핵심은 중심은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을 떠나서 아버지와 단둘이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에는 비밀의 시간이었고 거기서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는 시간이며 거기서 그의 힘에 근원되는 그의 힘에 모든 자원되는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으로 하여금 건강케 해주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삶으로 하여금 하루의 모든 시간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게 하는 그런 일들의 출발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잠깐 동안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수록 유명해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건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갈수록 더 바빠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스케줄은 꽉 차인 일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어느 마을로 초청하려면은 오래전에 벌써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됐겠죠.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 15절 맨 끝에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단어인 것이죠. 뭡니까? 그러나라는 것이에요. 더 바빠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꽉찬 일정이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단어에 물러가셨다, 기도하셨다라는 헬라어의 동사에서 단순 과거로 쓰여갖고 뭘 말하냐면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아니고 어쩌다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결정하며 습관적으로 결정하며 이런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여서 반복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도 그 설명하려고 동사적인 시제를 애를 썼죠. 물러가셨다,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란 말씀으로 지속적인 현재적인 용어를 쓰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습관적으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계속적으로 물러가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여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을 떠나서 일을 뒤로 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물러가는 게 필요해. 일에서 물러가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물러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 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에 우리가 연습하면서 배워나가면서 내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로 100%로 드러나게 했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비결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몇 가지 목적으로 오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동적으로 새벽에 나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토매틱하게 아침에 일찍 딱 눈만 뜨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셔서 모든 바쁜 일 가운데라도 또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델이 될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분도 경건에 연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어날 때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피곤하고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편하고 싶은 것이 그 유혹 속에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물리치는 데에 매일마다 드렸다는 걸알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하나님이시지만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에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인 조건에 똑같이 제약받으시면서, 똑같이 갈등하시면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형편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분은 처음부터 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전혀 그 몸에 손상이 안 오는 그런 분 아십니까? 그분도 굶주리셨습니다. 그분도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분도 눈물 흘리신 분이세요. 그분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연약함 속에 휩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습관적으로 물러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놀라운 점인 것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시간은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걸잘 아시죠? 나무는 이것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뿌리죠. 일반적으로 나무의 보이는 부분의 높이만큼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박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인가 나무가 태풍이 불었을 때 뽑힌다면 뽑힌 이유 중에 하나는 나무의 뿌리가 썩어 있거나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는 이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되기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보이는 부분에 지탱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부분, 일에서 떠났어, 사람과의 만남에서 떠났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홀로 한적한 곳에 앉아있는 그 시간, 골방이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secret roo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secret place, 비밀의 장소,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장소, 나와 하나님과 단둘만이 머무는 시간, 그건 사람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부분도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시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예수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델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우리에게 또한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 안에 보시면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같이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관계, 아버지, 나의 생애의 소망이 있다면 이런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읽어본다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대면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까? 그건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가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 대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좀더 보시고 19장 말씀부터 보십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 네, 이 말씀 안에 본다면은 제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건 나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나는 그들 가운데에 내가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특권에서 나라였던 것입니다. 부러운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말씀은 도표로 그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면의 경계를 정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으로 올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있으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과 2절. 예, 이제 이 말씀을 나면은 여러분 또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아까 19장 말씀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성을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러나 경계를 정하신 다음에 했는데 이제는 24장 1절에 말씀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에서 몇 사람은 이 백성들보다는 좀더 하나님께 나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그래서 나오도록 했어요. 백성들은 경계가 정해서 이만큼 나오지 말아야 했지만은 이제 이들에게는 조금 더 올라오도록 했어요. 그러나 올라오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배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백성들보다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70인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머물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놀랍게 24장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를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인의 장로들이 백성들보다는 좀더 하나 앞에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는 청옥을 편도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누리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 네, 이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 초청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거기서 올라오라. 이젠 장로들 무리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서 나의 가까이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가셨죠. 두 명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결국 15절과 16절 말씀해 본다면 모세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한 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머물지 여러분 아시죠?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 모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제 7일째 가서야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모세 입장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비디오를 볼때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바실레 실랭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시내산에 잘 똑같은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찍은 비디오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 그건 바위 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험해 올라가기가. 거의 꼭대기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있을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거기 올라갈 때에 라디오를 가져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어폰으로 꽂으면서 듣고 심지어 듣고 있는 시간도 없었던 거죠. 경건 소재를 있다면 중간중간 읽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 성인책이 있었습니까? 성인책이 또 없었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산 꼭대기에 그는 6일 동안이나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됐던 것이에요. 상상해 볼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세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장로들에게 맡기면서까지 올라온 그 모세 앞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되겠지 않겠어요? 올라오셔 그 순간 은혜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6일 동안 모세가 그 앞에 앉아있으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고 싶은 마음. 지금 저 아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저런 일이 있는데 하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빨리 내려가야 될 터인데 조급해하고 있다면 하루도 못 지나서는 짜증이 나갖고서는 그냥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가 내려가고 말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테스팅하신 것이에요. 만나주지도 않으신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장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몸을 쓰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긴 시간을 거기서 머물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죠. 그거는 그 인생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더 중요했다면은 그는 빨리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가 벌려는 사업이 더 중요했다면은 그건 조급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가.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33장 11절 말씀 말씀했었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그러면서 조그마한 시간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중심을 둬야 될 것인가? 24시간 둬야만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주님께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이 24시간 내내 주님 앞에 머무는 게 아닌 것이었어요. 그건 나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었어요. 병자를 만나시고 가르치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남은 시간들을 축복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거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얼마큼 돼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에게서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 드러나고 있는 만큼 내가 지금 성숙한 단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얼마큼 갈망하고 있으며, 얼마큼 비밀의 장소에 나아가며, 얼마큼 그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남이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온 생애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다 하고, 놀고 싶은 것다 놀고, 자고 싶은 것다 자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는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원칙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늘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들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두 번,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건 사라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사라라고 말하는 것은 값이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값을 줘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럼 거저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 되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 놓으시고는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주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라는 것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부자에게 더준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덜준 것도 없이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간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시간은 25시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쩔어준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공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약이 넘어갔을 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원래 헬라어로는 기회를 사라, by the opportunity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회를 사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흰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가리라, 금을 사라, 내게서부터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이나 에베소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들 안에 전부 동일한 것만 말씀하는 것이,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칠판에는 도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잘못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만 그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있으라 라고 말씀했죠. 산 아래에 있으라,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올라오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건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도자들에게는 더 가까이 나오겠던 것입니다. 그런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이 있었었죠. 그 중에 하나님은 또한 두 사람을 그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사람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중에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이 스스로 정한 한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만큼의 교제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결정 한계를 정확히 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삶과 여호수아의 삶과 분명히 달라요. 여호수아의 삶과 모세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이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건 모세가 그만큼 나가고 싶었기 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각자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로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삶을 결정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하시는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사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그걸 self deception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서는 실제적으로는 삶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까지 데리러 간다면 내 시간 중에서 내 것을 가지고 팔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라고 말한 이 단어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경제 행위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처음에 경제 행위는 물물교환이었던 것이죠. 만일에 벼농사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쌀을 먹고 사시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에게는 필요한 것은 옷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옷감 장사는 옷만 갖고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먹을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자기가 있는 것이 옷감이고 자기가 내 쌀이면은 그걸 가지고 공동의 장소로 모인 것이 시장터이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쌀이 좋은 쌀이면 자기 옷감을 더 많이 줘야 했던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옷감이 좋은 옷감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쌀을 더 많이 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건 정상이죠. 누가 돈 적게 주면 좋은 거 가진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공평한 거래 관계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팔아야 되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 가게를 가보세요. 수많은 반지가 있지만은 그 반지에 붙여있는 가격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100만 원 갖고 있으면서 가서 100만 원짜리 사고 싶다면은 그 가치가 나기 때문에 사겠죠. 100만 원밖에 없으면서 1000만 원짜리 사겠다고 한다면 도둑질하는 그렇게 못하는 거 그렇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을 모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거기 있는 것이 비싼 거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내게 있는 게 그만큼 더 많이 나의 것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갖고 있는 관계에서의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갖고 있는 위치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비중과 다 다른 것이에요. 갈수록 하나님은 더 그들에게 귀한 분인 것입니다. 여도 귀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귀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살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값싸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자고 싶은 것다 자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었다면, 주님도 그만큼만 만나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또 만나고 싶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을 팔아야 되겠죠. 해야 될 것을 팔아서 그 시간을 주님 만나는 걸 드렸다면, 그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전 친구 만난 걸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나 주님 앞에 그 친구를 제가 팔아야 했던 것이죠. 많은 그 시간을 팔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혹시 내가 난 얼마큼 주님 앞에 가까이를 원하는가? 그만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팔지 아니하고 그건 다 누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 그의 성장의 단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점인 것이죠. 경건의 시간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주님께 나오고 싶어요. 사실 6시라면 일찍도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좀 보편적인 시간을 짜고 싶었던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아침 6시면은 너무 늦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인 사람이 있어요. 공동성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간 정도의 시간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9시 반부터 그런 침묵 지키기로 했죠. 전화를 걸지도 않을 것이며 전화가 걸려오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10시 반이면 자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잘 수도 있어요. 보통 12시 돼야 잠드는 사람 있죠. 1시 돼야 자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제부터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찍 자야 되는가? 내가 왜 침을 지켜야 되는가? 왜 내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전화하지 않는가?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팔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살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기 위해서 무엇을 나의 것으로 팔아야 될 것인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생명되는 것이죠. 제가 왜 여기까지 와서 새벽 6시에 경건식에 인도하지는 않습니까? 전 여러분 최고의 학생이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 사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 싸움을 싸고 싶은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같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때로는 남편이나 때로는 아내까지도 성경에서는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자식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때로는 부모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했으니까. 나 미워하라고 말하는 건 뭔지 아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로 내 자식까지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건 일반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것은 미워한다고까지 표현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잘못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혼이 결코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아이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건한 미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DTS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은 것이에요. 이전까지 익숙해져 왔던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익숙하지 못했던 새로운 습관들을 이번 기간 동안 잊히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이시여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내 육신에게 속해 있는 이 악한 습관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뭐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부터 즉시로 아니면 이전부터 즉시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내 방에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은 훈련되어 있고, 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출발하는 걸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를 아시죠? 시작했다고 마친 게더 빠른 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나는 아직 연습도 안돼 있고, 게으르고, 육신에 속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결정하여 거북이같이라도 매일 조금씩 조금씩 변화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손님께 울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간다면 놀랍게도 끝나는 날그 사람은 앞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해갖고 야 나는 이만큼 빨리 와있구나 하면서 뒤로 누워서는 잠자는 사이에 거북이는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 노사를 목사님도 발표했죠. 나는 교만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우리 중에 누가 이만하면 나는 됐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만하면 나는 모세와 하나님 관계 같이, 예수님 관계 같이 됐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사십시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주어진 시간들인 것입니다.